지금같이 60도인 XY의 두 변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인 1C1에 잡하고 있다. 60도의 각이 벌려진 요선 사이에 C1이 접하고 있는데 동시에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그게 반복된다 라고 한다는 거네요. 그러면 60도는 이렇게 해서 뭐 하나를 이렇게 크게 하나 원을 이렇게 그리면 이 사이 또 원이 이렇게 하나 있고 또이 사이 또 원이 있고 이렇게 계속 그려진다는 얘기 같아요. 그러면 요 길이가 반지름이는 원이다. 원의 둘레 길이야 볼 거는 거지. 그래서 반지름이 어떻게 변한지를 봐야 되겠어요. 반지름 어떻게 변해? 그럼 얘 반지름과 얘 반지름의 차이는 얘가 1이면 얘가 지금 각도가 이렇게 하면 이게 다 지금 원의 중심 일직선 사이에 있잖아. 그러니까 60도니까 30도고 얘가 60도네요. 60도. 여기는 지금 60도의 절반이니까 30도니까 얘가 직각이 60도 이런 식으로 가시면 그러면 여기도 사실 1이지. 이게 어렵겠지만 그래서 1이다. 그래서 여기 C1이니까 여기 C1이니까 C1의 반지름을 R1이라고 하고 C2의 반지름을 R2 뭐 이런 식으로 해볼 때 여기 리가 요 차이는 뭐지? 요 차이가 R1 빼기 R2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기 그러니까 요 부분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거 알겠어요? 이렇게 요 반지름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면 그리고 여기는 직각으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요 길이는 R1 플러스 R2야. 그럼 요 길이는 여기 코사인 값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원이 이렇게 있고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어디였지? 자, 지금 다시 그림을 이렇게 두 원의 중심을 연결해주고요. 두 원의 공통 접선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수직으로 당연히 둘다 만나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그렸으면 항상 여기서는 직각삼각형 만들 수 있다. 그럼 얘가 R1, 얘가 R1이고 여기 R2라고 합니다. R1 플러스 R2가 빗변이고요. 여기 높이에 해당되는 부분은 R1 마이너스 R2. R1이 크니까 얘는 어떻게 돼? 얘는 R1 플러스 R2에다가 코사인 값을 곱한대. 코사인 얘가 몇 도? 30도. 30도. 를 곱하면 60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공식상으로는 이렇게 돼요. R1 플러스 R2의 제곱은 R1 마이너스 R2의 제곱 플러스 R1 플러스 R2의 코사인 30도 전체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죠. 그죠? 사실 R1 플러스 R2라는 건요,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를 했다는 거지, 원래는 뭐 Rn 플러스 R, n 플러스 1과의 관계가 Rn 마이너스 Rn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Rn 가로를 펴야지 플러스 Rn 플러스 1 코사인 30도의 제곱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게 돼요? 자, 그렇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모든 둘레 합이니까 뭐 2파이 Rn 네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뭐 이렇게 이런 걸 원하는 거야. 아무튼 요 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계산을 하면요, Rn의 제곱 플러스 2 Rn 플러스 1 플러스 Rn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얘는 Rn의 제곱 마이너스 2 Rn 플러스 1
플러스 R, N 플러스 1의 제곱. 뒤에 있는 이 부분을 다시 계산하면요. 일단 코사인 30도로 외우시죠?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인데, 제곱을 했으니까 플러스 4분의 3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RN 제곱 플러스 2, RN, RN 플러스 1, 플러스 RN 플러스 1의 사실 얘랑 얘는 양변이 똑같은 게 있으니까 다 지워주면 돼요.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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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 지우니까 중간 항만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중간 항만 남아서 제곱은 중간 항이니까 얘는 4, RN, RN 플러스 1은 4분의 3, RN 제곱 플러스 2, RN, N 플러스 1, 플러스 R, N 플러스 1의 제곱으로 4를 곱해볼까요? 16, RN, N 플러스 1은 3. 언제 끝나? 그래서 1로 하면 3RN의 제곱 마이너스 10RN, RN 플러스 1 플러스 3RN 플러스 1의 제곱은 0. 이제 거의 끝나가요. 계산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3, 3이니까요. 3RN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 3RN 마이너스 RN 플러스 1 가로 그 다음에 RN 마이너스 3RN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식이 두 가지가 나오네요. 왼쪽만 해보면요. 여기서 3RN은 RN 플러스 1이다 라는 거나 RN은 3RN 플러스 1이다. 어떤 게더 크다는 거야? 얘는 얘가 더 크다는 거지. 근데 지금 우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아니에요. 그래서 RN이 그전께 더큰 거지. 그래서 RN 플러스 1은 3분의 1 RN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얘는 반지름의 길이가 3분의 1로 계속 줄어드는구나 라는 의미죠. 이렇게 복잡하게 식을 다 풀어보니까 다행히 인수분해가 잘 되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의 변화는요. RN은 첫 번째 반지름은 1이었죠? 1 곱하기 3분의 1에 n-1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를 등비급수로 계산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요게 아니라 2πr이야. 2πrn의 2π 그러니까 시그마 2πrn의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요걸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요식 예, 첫 항은 뭐죠? 그리고 등비수열이니까 공비는 1-3분의 1 3분의 2분의 2파이 그래서 2분의 2분의 6파이 3파이로 결국은 수렴하네요. 3파이 모든 둘레의 각은 3파이 이게 좀 복잡한데 이 원의 성질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원의 성질. 삼각형 만드는 거. 관습에서 그거 좀 이용하시면 돼요.